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공을 똑바로 못 보내는가? 라는 주제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워요. 나는 왜 공을 똑바로 못 보내는가? 라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, 너무 어려운데요. 제가 그 초급자 분들의 기준으로 좀 얘기를 좀 일단은 좀, 얘기를 좀 시작을 한번 할게요. 내공이 와이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나는 공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덧붙여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즉 제가 가상의 줄을 한번 그어보는데요. 궤도선이죠. 즉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백스윙을 하고 다운할 때 바깥으로 클럽이 일단 도는 과정이에요. 돌고 내리면 이렇게 한번 밀고 내리면 다음 동작이 이렇게 좀 잡아당겨지죠.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내 클럽이 바깥으로 가면 안쪽으로 가니까 즉 이렇게 컷샷 된다고 하거든요. 즉 이렇게 돼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잖아요. 이 정도 아시죠? 그죠? 모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즉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쫙 잡아당기니까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에서 이제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순서가 이래요.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이 아웃인인 분들이 이 역사가, 그러니까 스토리가 비슷해요. 슬라이스 나는 분이 결론은 이 슬라이스가 들어서 다음 동작이 뭐냐면 손을 강하게 돌립니다.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? 아웃인인 그차 기본 바탕에서 세게 돌리면 왼쪽으로 가요. 즉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이 되고요. 이렇게 된 스윙을 전체 그림을 보면,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있는 느낌이 나죠. 즉, 약간 이런 느낌을 하시는 분들이, 힙을 쫙 밀어주지 못하고 약간 덧붙이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가요. 슬라이스가 들어서 손을 로테이션 시킨다라는 부분이죠. 이런 경우가 좀 제일 많고요. 이거와 조금 진화된 부분이 뭐냐면 아 궤도가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궤도 부분이 이제 있으면 이제 백스윙하고 다운할 때 궤도를 적당히 잘 맞춰요. 맞추는데도 땅 치면 왼쪽도 오른쪽이 나갑니다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궤도가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사실 궤도는 우리가 아웃 인 인까지 얘기를 하잖아요. 아웃사이드로 박 다운 했다가 인으로 뺀다. 즉인 라인이 있고 인투 아웃이라는 아웃이란 단어까지 쓰잖아요. 즉 아무리 내가 궤도가 인사이드로 잘 내려왔어도 임팩트 이후에 내려온 궤도보다 더 안쪽으로 당겨진다면 즉 아웃 인이 되죠. 즉, 요쪽 라인, 다운스윙의 이 라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, 공 치고 난 이후에 인라인, 즉, 팔로우 라인을 함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, 요 부분을 좀,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즉, 뭐, 뿌려주고, 뭐, 밀어줘야 되는데,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, 즉, 궤도가 괜찮은데, 내가 그렇다라는 건, 사실 여기 부분이 아직은 아웃인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즉, 범위가 초보 땐 컸지만, 어느 정도 되면 적당히 내려오지만, 임팩트 순간에 훅 하고 당겨버리는 경우겠죠.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확 들어오는 거죠. 이 짧은, 여기 라인에 들어와서 확 들어와 버리니까, 얘가 왼쪽, 오른쪽 가는 경우가 있죠. 단, 초보 때는 위에서부터 했다면 큰 와이파이, 짧게 했다면 작은 와이파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. 또 어떤 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난 오른쪽 아니면은 뭐 드로우가 걸립니다. 당연하겠죠. 내가 인사이드 궤도를 내려와서 친다면 우측으로 좀 가겠죠. 우측으로 가고 또 가다가 우측으로 치시는 분이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 이쁜 드로우가 걸리겠죠. 단 이런 분들도 역시 강한 훅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인사이드로 들어오다가 임팩트 때이 많이 닿혀 있던 이 파워를 많이 그냥 확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지요. 그러면 아주 강한 훅이 또 등장을 하죠. 보통 상급자에서 많이 나와요. 인사이드 충분히 했는데,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놓은 힘을 그냥 적당히 쓰면 좋은데, 그냥 갑자기 상체가 확 나가는 바람에, 훅이 확 걸려서, 오비. 아, 이거 70대 들어와야 되는데, 한 방에 이것 때문에 80대가 되고, 이런 경우 좀 있죠. 즉, 여러분들이 왜, 내공이 똑바로 안 가는가에 대한 부분은 궤도적인 부분을 항상 점검하시고요. 아까 제가 말한, 궤도선을 항상 보시고 점검을, 나는 어느 라인인가, 이쪽으로 내려오는가, 이쪽으로 내려오는가라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좀 궤도 라인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웃이니까요.
좀 인사이드로 과하게 좀 빼는 연습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. 또 함께 궤도는 아웃과 인, 인과 아웃, 즉 팔로우, 팔로우 라인도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즉 여기서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인이라면 여기까지 끝까지 팔로우 되는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는 동작. 즉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도 좋아요. 내가 만약에 손을 이렇게 밀고 있다면 내가 즉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시킬 거야. 즉 백 이렇게 도달시킬 거야 라고 한다면 인투 아웃이 명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죠. 내가 만약에 팔로우 때 여기를 지금 손을 가리키고 있다면 밀착해서 가리키고 있다면 백하고 단할 때 여기로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. 즉 내가 임팩트 위에 동작을 좀 취해서 여기 동작으로 난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좀 나는 인투 아웃이 명확하게 들어오겠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. 나는 왜 근데 이 부분이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난사가 된다 그래도 사실 이 부분은요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골퍼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왜 똑바로 못 보내는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니까요. 이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궤도를 점검할 때는 바깥 바깥 라인을 신경을 쓰지만 다운스윙도 신경 쓰지만 인라인도 신경 쓰셔야 되고 함께 신경을 이제 써줘야 되는 건 바로 클럽 페이스에 대한 부분이도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인투 아웃에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인투 아웃에 잘 치고 있는데도 내 공이 밀린다, 닫힌다 라는 부분은 클럽 페이스가 여기서 얼마나 테크 때부터 닫았냐 열렸냐도 또 함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죠. 하지만 이것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. 골프는 어느 정도 스윙이 완성이 되면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또 존재하죠. 아무리 모양이 잘 맞아도 어느 순간 하체가 확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찰레로 오다가 어느 순간 빡 상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치다가도 한 방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. 그래서 이것이 골프라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것을 또 나만의 문제라고 또 고민하신다면 이게 또 골프가 너무 스트레스 쌓이죠. 만인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은 똑바로 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자꾸 골프 쪽에서 말하는 거죠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내가 문제 어느 정도의 뭐 구질이 이랬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고요. 또 함께 만인들의 문제라는 부분을 좀 아셨기 바라면서 골프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